오늘 삼성생명은 이주연의 신인슬, 이해란, 강유리, 배혜윤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오겠습니다. 이해란 오늘 우리은행의 베스트 5는 최인샘, 노현진, 박지현, 이명관, 김단비로 출발을 하는군요. 네. 가로채기, 김단비가 가로채기. 네. 시작하자마자 가로채기를 가져가는군요. 네, 베테랑들에게는 한눈을 팔아서는 가로채기를 허용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개인통신 600번째 시팀도 기록했네요. 엄청나네요. 네, 네. 기록 부자입니다. 오신 초반에 또 블록슛 기록도 세웠습니다. 박지현. 아, 좋았네요. 패스아웃. 네, 좋았어요. 외곽에서 패스가 돕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이명관 석점. 아, 정확합니다. 네. 이명관. 자, 서로 완벽한 찬스를 봐주면서 그 패스. 공격 제한 시간 3초. 하이퍼스트. 아, 결국은 이번에는 네. 김단비가 마무리합니다. 자, 자신이 있었어요. 네. 자, 역시나 이 기록과 이주연. 오른쪽 사이드. 아, 이번에는 네. 좋았습니다. 이해란의 득점. 아, 이해란은 이제 조수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해란. 김단비와 매첩. 하이퍼스트. 오! 오. 이야, 네. 멋진 장면이 나오네요. 야, 수비라도 타이트하게 잘. 다혜윤에게 왼쪽을 열었습니다. 이해란 왼쪽 사이드 인사이드. 네. 신인슬이 결국 마무리. 삼성생명의 외곽은 여전. 이해란 이명관과 매첩 스위치가 됐고요. 정면 열렸습니다. 신인슬 3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자, 박진희 선수의 커버가 좀 늦었어요. 아, 박진희 선수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배윤에게 바로 팁이 됐습니다. 이해란 외곽에서 석점 오! 네. 배윤이 열어주고 이해란이 이번에게 오른쪽 페이더웨이 약간 길었습니다. 네. 자, 캐치가 약간 늦어지면서 제 타이밍 올라가지 못했고. 그러나 가로채기 이명관 스스로 네. 결국은 해결하는 이명관입니다. 야, 이명관 선수 대단하네요. 분위기가 다운될만 하면은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맞아요.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외곽 신인슬에게 배윤 스크린 노중간 3포인트! 다시 한 번 더! 네. 신인슬입니다! 아, 오늘 신인슬 2쿼터 좋네요. 삼성생명. 이주연. 그대로 올라갑니다. 3포인트! 이주연! 야, 신인슬에 이주연까지 터지면은, 야,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그걸 끌어지죠. 좌우. 이주연. 바운스 패스! 컷인! 자, 이해란! 아, 좋았어요. 블락에 의해서 네. 컷인까지 성공시킨 이해란입니다. 말을 안 듣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인슬 배윤 좌중간 네. 정확하게 미들라인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최인샘 아 박혜진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김단비. 박혜진 다시 한 번 더 좌중간 45도 결국은 아, 박혜진 네. 성공. 박혜진 선수가 이렇게 슛이 안 들어갈 때 오히려 미드레인지에서 감을 잘 크게 리바운드를 가져갔습니다. 패스 아웃. 오호, 오, 이승만께서 가볍게 네. 올라가는 박혜진입니다. 아, 아주 부드럽게 올라갔죠. 조수호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해란에게 리바운드. 결국 네. 이해란 마무리. 큰 키를 이용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다비 패스 아웃. 박지현 3포! 들어가네요. 네. 박지현의 3점 35대 32. 아, 둘이 짧았습니다. 공격 기회 아, 좋았죠. 네. 최인샘의 마무리. 아, 김단비 선수의 패스 아주 좋았고요. 살아나는 우리은행 37대 3. 된다 대결. 그렇죠. 인사이드 블락샷. 야, 멋진 블락을 하네요. 최인샘의 강력한 네. 블락샷. 최인샘 선수가 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공을 하고 있네요. 네. 강력한 블락샷이 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하유 인사이드 찔렀습니다. 이해란 네. 높이를 이용한 공격. 두 명의 아, 큰 네. 선수의 컴비 플레이였습니다. 반대편 최인샘 바운스 패스 한 템포 죽여놓고 아하. 상대를 완벽하게 따돌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주혁 다혜윤에게 투입. 오른쪽 사이드 다혜윤의 득점. 다시 역전에 네. 성공하는 삼성생명입니다. 지쳤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지현의 득점! 박지현이 내네요. 자, 결국에는 삼성생명이 세 번째 타임아웃까지 쓰게 만들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53대 48. 결국은 오늘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은행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접전이었고. 손담비 선수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할 힘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니, 말할 힘이 있으세요, 지금? 네, 말할 힘은 있고. 말할 힘은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어떠세요? 진짜 전 지금 아직 이제 2라운드 시작했는데 지금 챔프전을 뛰는 듯한 힘듦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아무래도 한 경기 하루 쉬고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 어찌 실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자 했었나요? 오늘은 저희가 좀 지난 경기에 슛이 너무 잘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슛이 좀 안 들어가서 일단은 수비 위주로 실점을 좀 덜 주자, 약간 그걸 위주로 좀 오늘 게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공격이 안 풀렸을 때 뭐 수비로 풀어가셨다고 했는데 뭐 배우은 선수도 커버해 주시고 이하나 선수도 매치업할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좀 다른 유형의 선수도 계속 매치업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전 그래도 공격하는 것보다 수비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수비에 대한 중요함을 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박해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출전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박해진 선수의 복귀 좀 김담비 선수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혜진이가 들어와서 뭐 게임을 덜 뛴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혜진이가 코트에 있음으로써 그냥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힘들면 혜진이 한번 보고 약간 이래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지가 되고 또 이렇게 농구하는 부분에서 그냥 제가 뭐 혜진아 뭐 이렇게 하자 한마디 해주면 혜진이가 정말 찰떡같이 알아 듣고 저한테 좀 맞춰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 최희진 선수와의 호흡이 지난 시즌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2대2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세미가 워낙 공 없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슛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작년보다 더 이세미가 제가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경기 시즌 때 시작하고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부상 선수도 많이 있고 가용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저희끼리 미팅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전승을 했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뭐 저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지금 매경기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태이고 혜지도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그동안 뭐 뛰지 않았던 부상 선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희를 제외해서 현지나 또 명관이나 아라 언니가 너무 잘해준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매 경기 출전 시간은 거의 풀로 다 뛰고 있는 김담비 선수인데 이제는 출전 시간은 조금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제가 힘든 거는 출전 시간이 많아서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프로를 지금 계속 게임을 뛰면서 뭐 출전 시간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는 제가 지난 비시즌 때 좀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고 또 이렇게 시즌을 시작하다 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생각한 것만큼 나이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계속 좀 약간 지쳐있는 상태여가지고 출전 시간이 뭐 이거는 계속 뛰면서 제가 제 컨디션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코트에 있어서 팀이 이길 수 있다면 제 출전 시간은 40분이 돼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2라운드 이제 승률 100%를 이어가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상대가 또 KB 스타스인데 자, 이 두 번째 맞대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1차전은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2차전은 사실 저희도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KB는 지금 강력한 센터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미디어데이 때 했던 것처럼 저희는 열심히 부딪혀 볼 거고 부딪히다 보면 1차전처럼 넘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하고 그 40분 뛰는 내내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그래도 쉴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다음 경기까지 KB전까지 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는데 좀 쉬면서 좀 어떤 걸 준비할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뭔가 준비보다는 일단 회복이 좀 중요시해요. 회복 먼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네. 잘 쉬시고 다음 경기 또 좋은 경기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